아주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소원 없는 날. 아. 그런 날 받아서 만들고 장 담을 때도 소원 없는 날. 역시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음식이 바로 된장이에요. 언니 이제 그러면 매주 올리면 되죠? 아니 잠깐. 잠깐요? 이거 먼저 넣고. 어? 이거요? 먼저 넣고. 어? 다음에 매주. 이 뭐야 대나무잎이에요? 이 뭐예요? 이거는 조리대라고 여기 얘가 메주균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. 그래서 볕짚보다 훨씬 곰팡이가 잘 오고 메주꽃이 활짝 피어요. 메주꽃이 활짝 피니까 네. 어머니 얼굴도 활짝 피는 네. 것 같아요. 내 얼굴도 활짝 피고 영암 메주꽃도 활짝 피고 메주에 잡균이 번식하면 독소가 생기거나 썩기 때문에 모두 겉면의 수분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조리대가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. 이렇게 조리대를 깔아 그 위에 메주를 차곡차곡 쌓고 다시 조리대를 덮어주면 되는데요. 와, 더 빨리요? 네, 요새 우리 영암탕 쓰고 있는 거 알죠? 온돌방과 조리대라는 환경에서 40시간 이상의 발효 과정. 그러면 메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. 확연히 달라졌습니다. 네. 꾸덕꾸덕해졌죠. 메주 위에 장맛을 내는 메주균이 가득 덮여있죠. 집집마다 이 메주균이 달라서 장맛도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. 이제 이 메주를 깨끗한 물과 소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잘 씻어줍니다. 드디어 장독대로 입장합니다. 짜잔! 전통 방식대로 볕집을 태워서 항아리를 소독해주고요. 그러면 오이까지 한입염을 녹여서 소금물도 준비합니다. 5년 된 소금이라 5년이요? 있는 거예요. 그럼 간수를 5년 동안 뺀 5년 동안 싱싱한 염도가 적당한지 달걀로 알 수 있다는데요. 그렇죠. 뭐요? 자 소금이 500원짜리 동전만큼 달걀이 보이면 그것이 된 적당한 거예요? 염도. 어디 우리 한번 봐볼까? 오, 염도가 궁금해요? 궁금하면 500원. 오, 진짜 딱 그 정도 크기네요. 500원 정도. 이 정도 떠줬을 때 이 염도가 딱 우리 맞는 거예요? 장 맞는 거예요. 드디어 대망의 장다그는 시간이에요. 맞았어요.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. 짠! 어? 웬 황태? 이 황태, 우리 집 된장 특징이 이 황태를 넣는 거예요. 된장이에요? 황태를? 네, 이제 본격적인 장 담그기가 시작됩니다. 먼저 항아리에 메주를 차곡차곡 담고요. 준비한 소금물을 항아리 가득 채워준 다음 불순물을 잡아주는 붉은 고추, 숯, 대추를 띄우고 마지막으로 조리대까지 정성스레 꾹꾹 눌러 담아줍니다. 아까 저 장독 안쪽에, 독 안쪽에 황태가 들어간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제 다 끝난 거예요? 네,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. 끝! 나머지는 이제 자연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. 아, 자연이. 햇빛하고 좋은 공기하고 바람이 맛있는 장을 만들어줄까요? 아.